1년에 100만 명 이상의 불법 이민자들을 대량 추방하겠다고 밝힌 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로운 행정부의 정책의 담당관을 맡게 된다고 하는데 그 소식 전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결국 넘어섰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이후에 40% 폭등을 하고 있는 테슬라 주식에 대한 내용 구체적으로 짚어봅니다. 미국에서 아이비리그라고 하고 있는 명문대 졸업장이 오히려 취직을 하는데 불리하다라는 관점이 나왔습니다. 서울의 지하철 깨끗하고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전하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오히려 승객을 한 명 태울 때마다 800원이 손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의 급등으로써 큰 돈을 벌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흑인이 아이를 낳고 보니 백인의 딸이 나왔는데요. 그 친모가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기른정이 클까요? 나은정이 클까요? 55년 만에 알게 된 두 가족의 소식입니다. 생활비를 아끼려고 돼지 사료를 먹어가면서 살고 있는 중국의 여성이 있습니다. 수억 원대의 자동차에 사고가 났습니다. 하지만 차주는 전혀 돈을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보 시사 상식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11월 12일입니다.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한 주간도 벌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 아래 다소 아침과 저녁의 온도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프레시한 에어 속에서 상쾌한 하루를 맞이합니다. 늘 성공하시고 늘 경제적으로도 윤택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첫 번째부터 짚어볼까요? 1년에 100만 명 이상. 자, 1년에 100만 명이라 그러면 한 달을 따진다 그러면 대략 8만 명에서 10만 명 사이가 되겠죠. 산수 계산했습니다. 불법 이민자를 대량으로 추방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플랜을 잡았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름이 밀러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현재의 새로운 정권과 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정책 담당 백악관 부비서실장의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 선임 겸 연설 담당관, 나이는 39살인데요. 임명할 예정이라고 CNN이 11일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 일기 당시에 국경 정책 등을 담당한 밀러는 이번 선거에서도 트럼프의 불법 이민자 대량 추방 계획을 설계한 인물입니다. CNN은 밀러는 트럼프 2기 정부에서는 불법 이민 추방자의 수를 현재의 10배 이상인 연 100만 명 이상으로 늘릴 것이다 라고 밝혔다면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는 앞서서 지난 9월 아이오와 유세에게 아이젠하워 모델을 따라서 미국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추방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언급한 모델은 1950년대에 아이젠하워 행정부 시절 130만 명에 달하는 멕시코 주민을 추방하기 위해서 실시한 웹백. 이 웹백은 이 웹백 작전이라고 하는데요. 웹백 오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WETBACK, 웹백. 그것을 말합니다. 웹백은 미국으로 불법 이주한 멕시코인을 비하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밀러는 이 같은 트럼프의 구상에 깊이 개입을 했으며 이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백악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밀러는 지난해에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트럼프 2기에서는 군대가 추방 작전에 이민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구금시설을 텍사스 인근에 건설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했던 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렇게 스트롱하게 밀어붙이는 스타일의 사람이 현재 새로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 그리고 연설 담당관 네, 임명될 예정이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늘 이 소식을 들을 때마다 또 전해드릴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극명하죠. 달러가 높아지면 좋으신 분들이 있고 달러가 떨어지면 좋으신 분들이 있는데 원달러 환율이 결국은 1,400원을 넘어섰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일 장 초반 상승을 해서 심리적으로 마지노선이라고 불리우는 1,400원을 그 선을 돌파, 재돌파를 한 거죠. 서울의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와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5분 주간 거래 종가의 1400.7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4.4원이 오른 1399.1원으로 개장을 했었으나 1400원을 넘어선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의 대통령 당선 이후에 한층 뚜렷해진 달러 강세가 주요 환율 상승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한국 내의 증시에도 외국인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시황이 부진한 가운데 미국의 증시는 트럼프 트레이드, 자, 이 단어도 앞으로 계속해서 자주 나올 경제에 이 관계되어 있는 단어인데요. 트럼프 트레이드, 이 트럼프 트레이드를 바탕으로 사상 최고가 경신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에 미국의 뉴욕 증시에서는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 스탠다드앤푸어스, S&P가 500, 지수, 나스닥 지수 등 3대 지수가 나란히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가 연일 이어지면서 달러화 강세가 외환시장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이어서 트럼프 당선 이후에 감세 연장과 규제 완화 기대로서 미국 주식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며 미국 주식 투자를 위한 환전 수요가 꾸준히 나타날 전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하원에서도 공화당 과반의 확보가 유력해지면서 레드 스윕, 즉 공화당의 상하원 장악을 얘기합니다. 이 단어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상식적으로 레드 스윕 실현 가능성이 커지고 있죠. 이로 인해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달러 강세, 원화 약세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제가 옆에 보여드리죠. 차트. 자, 원화 강세의 요인, 달러 약세의 원인, 뭐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고 있고 그 여파는 어떤 건지 간략하게 제가 도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눈을 부릅뜨시고요. 이 내용도 상식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소식인데요. 트럼프 당선 후에 40%까지 폭등을 하고 있는 테슬라 주식 한번 또 짚어보죠. 테슬라 주식 가지고 계십니까? 저도 최근에 와서는 그럴걸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저는 주식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만 요즘처럼 대한민국 내의 주식보다는 전 세계에 있어서 특히 미국의 주식에 있어서 그리고 가상화폐, 전자화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비트코인 조금 관심을 가질 걸 그랬나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최근에 와서 비트코인이 급등을 하고 있는 가운데 사상 최대치로 오르고 있고 연말까지는 뭐 10만 달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1, 2만 달러도 안 됐었죠. 껄껄껄 생각이 또 나보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때 당시에 두려움과 불안감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스트레스 덜 받았던 게 낫지라고 마음의 위안을 삼아봅니다만 미국의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의 주가가 연일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유는 다 아시죠?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에 그의 대선 승리에 혁혁한 공을 세운 일론 머스크. 누구죠? 바로 최고 경영자 CEO인 일론 머스크. 이 존재감이 주목을 받으면서인데요.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또한 일론 머스크하고 통화를 지금 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고맙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또 짚어드릴 텐데 11일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연일 대비 8.96%가 상승한 350달러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종가는 2022년 4월 7일 그때도 좀 높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반 전이죠. 352달러 42센트였는데요. 그 이후에 2년 7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장중한 때는 11.65% 상승한 358달러 64센트까지 올랐고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지난 6일 트럼프 당선 확정 이후에 이날까지 4거래일 동안 39% 이상 폭등을 했고요. 돈 많이 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제 댓글을 달아주신 우리 시청자분이 계셨습니다. 차 바꿨습니다. 집에 발전기 바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그 시청자분이 이 테슬라 주식인지는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요즘에 주식으로 돈을 버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소리죠. 올해 연중 테슬라의 주가 수익률은 41%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방송 CNBC에 따르면 이 나라의 증권사 에드부시는
트럼프의 승리가 향후 몇 년간 테슬라와 머스크의 자율주행 및 인공 AI 이야기의 판도를 바꿀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하면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얼마로 두고 있는지 아십니까? 전문가가 300달러에서 400달러로 상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미국의 증권사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65달러에서 350달러로 상향을 했고요. 트럼프의 대선 과정에서 최소 1억 3천만 달러, 한화로는 1822억 원을 쓴 것으로 알려진 머스크가 많이 썼죠. 이것도 하나 상식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괜찮겠네요. 트럼프 대선 과정에서 쓴 돈만 최소 1억 3천만 달러, 한화로는 1822억 원. 정말 많이 쓴 거죠. 트럼프 제2기 행정부의 정책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앞서서 트럼프는 선거 운동 기간 재집권 시 연방정부의 재정을 개혁할 정부 효율위원회를 만들어서 누구한테 맡긴다고 했느냐? 바로 일론 머스크한테 맡기겠다고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아이비리그 명문대 졸업장을 가지고 있어도 취직하는데 오히려 불리하다라는 이론이 나왔습니다. 한번 또 들어보시겠습니다. 미국에서 명문 아이비리그 대학 졸업증이 취업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방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대학교의 졸업자라면 찰리 기플 금융자문사에 취직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이 회사 CEO는 졸업증명서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명문대 졸업생들과 일하면서 이들이 고객들의 요구를 교과서에서 나오는 케이스 스터디 대하듯 한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만큼은 이 센텐스만큼은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회사를 운영하면서 직원들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좋은 학교 나온 졸업생과 또 좋은 학교를 나와서 명예를 가지고 있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학창시절을 얘기하고 있는 직원들이라고 해서 업무 효율적으로 굉장히 잘한다라고 느끼진 전혀 못합니다. 제가 일을 살아온 인생도 좀 그렇고요. 정말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직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명문대 졸업장이 가치를 잃으면서 일자리 구하는데 오히려 방해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아예 특정 명문대 졸업장이 구직의 결격 사유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지난 5월 연방판사 13명이 반이스라엘 시위가 격렬했던 컬럼비아 법대 졸업생을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개서한에 서명을 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비리그 대학이나 스탠포드, 듀크, 시카고 대학 등 비아이비리그 명문대 졸업생들은 졸업장이 엘리트주의자라는 비난의 빌미가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작년에 연방대법원이 명문대 입학의 소수 인종 우대를 금지하면서 저도 이 얘기를 방송으로 몇 번 말씀드렸죠. 명문대에 대한 회의적인 견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 입학 백인의 43%가 스포츠 장학생이거나 동문, 기부자, 교수, 직원, 자녀였다고 합니다. 예일대학교 졸업생인 리그 헬스 매니지먼트 사이의 브라이언 마크 리그 회장은 아이비리그 졸업장이 고객과 동료들 사이에서 선망의 대상이었다면서 예일대에 다니면서 좌든 우든 문어가 열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은 사람들이 예일대 출신이라는 걸 알면 고개를 갸우뚱거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양성, 평등, 포용정책이 너무 나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인 리그 회장은 자신은 학교 다닐 때 거의 느끼지 못했지만 명문대의 반유대인 정서가 심각하다고 말을 합니다. 아이비리그에서 자녀를 보내야 할지를 두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과 동의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이쪽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래도 좋은 학교 나와야 살아보면 나중에 가서 깨닫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대한민국의 65세 이상은 지하철이 공짜라는 지금 현재 이제 수년, 이제 10년이 넘어가는 상태에서 반론도 많고요. 65세가 무슨 노인이냐, 70세 이상으로 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지금 주제를 말씀드릴 내용을 생각하다 보면 65세 이상의 사람들 때문이다라는 생각도
일부 해묵입니다. 그죠? 뭐 지금 현재 65세 이상의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저 양반 말이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가 입 다물고 있으면 나는 혜택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심하면은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계시긴 하겠습니다만, 서울의 지하철 승객을 한 명 태울 때마다 800원이나 손해라고 합니다. 서울의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승객 한 명을 태울 때마다 약 800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만 운영을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일부는 11일 서울시 의회의 김지향 국민의힘 의원이 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사는 승객 한 명당 798원의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적자의 원인은 수송의 원가보다 낮은 운임. 수송 원가가 얼마인가요? 1760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운임은 얼마인가요? 1400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통요금 싸다, 이거 부정하실 분 계신가요? 그렇지 않죠. 정말 싸긴 쌉니다. 환승 금액이 제외가 되면 962원인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원가 보전율도 54.7%에 불과했습니다. 손실이 쌓이면서 공사의 총 부채는 올해 6월 기준 7조 833억 원에 육박을 한다고 합니다. 부채 또한 늘어나서 최근에 5년간 차입에 따른 이자 비용도 3,723억 원으로 집계가 됐고요. 기준금리 인상의 여파로 올해는 고금리에 하루 평균 3억 7천만 원가량이 이자로 지출이 된다고 합니다. 공사의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공사의 사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구 노력만으로는 부채 절감에 한계가 있다라고 시인을 하며 요금 인상과 무임승차 손실 비용 해결이 시급합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서울시 무임승차 제도는 65세 이상 시민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급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이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수도권 도시 철도에서 무임승차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김 의원은 공사의 막대한 재정 적자로 시민의 안전과 서비스 개선을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든 상태의 한계라며 국비 10위를 확보하고 자구 노력을 통해서 더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통비를 올리자니 해결은 되겠지만 시민들의 일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의식 중에서 교통비가 오른다면 정말 생활이 힘들어지죠. 그런데 또 객관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교통비가 쌉니다. 그러한 가운데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하철공사의 상황을 쳐다보다 보면 적자를 계속 면치 못하다 보면 지하철이 어떻게 되나요? 서비스는 소위 말해서 후져지죠. 그리고 시설은 낡은 것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변화가 안 되겠죠. 깨끗함의 대명사라고 하는 서울시 지하철이 더러움이 계속되겠죠. 왜? 돈이 있어야 청소도 하고 유지 보수 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쵸? 비트코인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10만 달러까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연말에 돈을 크게 벌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살바도르라는 나라 아시죠? 그 나라입니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개당 8만 9천 달러를 돌파하면서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했던 엘살바도르도 덩달아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11일 미국의 가상화폐 거래소의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으로 오후 6시 20분쯤 비트코인 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12.02% 오른 89,641달러 41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전날 처음 8만 달러를 뚫은 후에 연일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공언한 친 가상화폐 정책, 자, 이 부분이죠.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엘살바도르의 돈방석이 올라앉게 된 겁니다. 엘살바도르는 가상화폐 돌풍이 불었던 지난 2021년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도입한 뒤 국가 예산을 동원해서 비트코인을 사들여 왔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기준 엘살바도르 정부는 5,930.77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 이것은 돈을 달러로 따지면 얼마나 되는지 모르시죠?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5억 219만 달러라고 합니다. 5억 219만 달러. 한국 돈은 얼마인가요?
35억 7천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엄청 많은 거죠. 판단을 잘해서일까요? 운이 맞아서일까요? 흑인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낳고 보니까 백인의 딸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의심하겠죠. 그래서 이 친모가 선택을 한 것이 있습니다. 피부가 흰 백인의 딸을 보고 친자녀가 아니라는 의심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DNA 유전자 검사를 받게 된 흑인 엄마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0일 영국의 매체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흑인이자 새 아이의 엄마인 알렉스는 백인 남편 롭과의 사이에서 딸 퍼지를 시험관 시술로 얻었다고 합니다. 부부는 처음에 딸 퍼지를 보고 다른 두 아이에 비해서 피부가 다소 밝아서 충격은 받았다고 합니다. 귀조차도 새하얀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알렉스는 딸이 친자녀가 아니라는 의심을 수없이 많이 받았다고 전합니다. 알렉스는 퍼지와 함께 쇼핑몰에 갔는데 쇼핑몰 직원이 아이가 친자녀가 아닌 것 같다라며 말을 했다며 직원이 보안요원을 부르겠다고 위협했다고 토로합니다. 또 알렉스가 소셜미디어에 보여주기 위해서 딸 퍼지를 콘텐츠용으로 빌린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도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알렉스는 퍼지가 자신의 친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DNA 검사를 받게 됐는데 한편 알렉스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공유한 이후에 많은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알렉스가 출연한 유튜브에 댓글을 단 작성자는 백인처럼 보이는 아이를 키우는 흑인 엄마로서 매일 이런 일을 겪는다라며 우리의 대화를 엿듣기 위해서 따라오거나 아이의 친모가 어디 있는지 묻는 사람들조차도 있다고 공감을 했습니다. 결론을 본다 그러면 이 엄마가 유전자 검사까지 받겠다고 하면 자기의 오해를 받는 부분은 당당하다는 거죠. 즉 자기는 의심을 받을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결론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지만 유전자 검사를 받겠다라고 자진을 할 정도면 확실하다는 소리인데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나요?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의료 쪽에 계신다면 한번 댓글 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기른 정이 클까, 나은 정이 클까라고 생각해 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언제?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볼 때입니다. 왜? 실질적으로 내가 그러한 경우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55년 만에 알게 된 두 가족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호기심에 받아본 DNA 검사로 55년 만에 두 아이가 바뀌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영국 사회가 떠들썩하다고 합니다. 12일 영국의 BBC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2022년 영국의 웨스트 미들랜드에 거주 중인 토니라는 남성은 직전 해에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받은 DNA 가족용 검사 키트를 열었습니다. 그는 키트에 자신의 타액을 묻힌 후 검사기관에 보냈습니다. 몇 주 뒤에 검사 결과지를 받은 토니는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친형제 항목에 자신의 여동생 제시카 이름이 아닌 클레어라는 사람의 이름이 적혀있기 때문입니다. 클레어는 토니보다 앞서서 2년 전 같은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자신이 알고 있는 가족 정보와 잘 맞지 않다고 생각하며 검사 결과를 지나쳤던 클레어는 이후에 토니가 검사하면서 자신의 친형제가 발견됐다는 알림을 받았습니다. 토니와 클레어는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토니 여동생 제시카와 클레어가 몇 시간 차이로 1967년 같은 병원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토니는 이러한 사실을 자신의 어머니 조엘에게 알렸고 모녀는 며칠 뒤에 무려 55년 만에 만나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 본 순간 서로 닮았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느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클레어는 굴곡진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는 길러주신 부모님은 아주 어렸을 때 갈라섰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했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며 노숙과 배고픔 속에서 자랐고 그게 다였습니다. 아주 힘든 시절을 어린 시절을 보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한 클레어는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클레어를 키워준 어머니는 올해 초 세상을 떠났습니다. 관계가 밝혀진 후에 행복한 결말만 있지는 않았고요. 55년간 조앤의 딸이자 토니의 여동생으로 살아왔었던 제시카는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모녀 사이가 이전과는 다를 것 없을 것이라는 조앤의 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시카는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고요. 클레어와 조앤은 지난해에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내는 등 서로 많은 대화를 나누며 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제시카는 더 이상 조앤에게 엄마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조앤은 제시카가 생물학적 딸이 아니어도 내게는 어떤 차이도 없다라며 제시카는 여전히 내 딸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병원을 감독하는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 재단은 2022년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당시의 기록이나 직원을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보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보상 수준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 머리가 좀 아프시죠? 어떤 내용인지 좀 헷갈리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55년간 병원에서 뒤바뀐 나의 인생, 그래서 내 부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떨까요? 부모는 그래도 내 자식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는 어떨까요? 내 생각은 어떨까요? 내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고 생물학적 부모가 아니라는 점에 있어서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세상에 살다 보면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생활비를 아끼려고 먹는 것도 돈이 아까워서 돼지 사료를 먹는 중국의 여성이 있습니다. 한 중국의 여성이 식비를 아끼기 위해서 돼지 사료를 먹는다고 밝혀서 충격을 안고 있는데요. 지난 9일 홍콩 언론 매체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는 중국에서 유명한 수공예 전문가인 콩 위펑은 최근에 식비를 아끼기 위해서 돼지 사료를 먹는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콩 위펑은 돼지 사료를 먹으면 하루에 식비로 3위안 약 600원밖에 들지 않는다라며 돼지 사료는 대두, 땅콩, 참깨, 옥수수 등이 주성분이기 때문에 고단백 저지방 식품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콩이펑은 영상에서 돼지 사료로 보이는 것을 먹으며 너무 짜요. 약간 신맛도 있습니다. 물을 더 마셔야겠네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돼지 사료와 물만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이 식단을 고수할 것이다. 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돼지 사료 회사 직원이 해당 영상과 관련해서 돼지 사료가 인간의 몸에 해롭지는 않지만 사람이 소화하기에는 매우 힘들다고 충고를 한다라며 전합니다. 해당 영상에 대해서 누리꾼들은 돼지 사료를 왜 먹냐? 너무 기괴한 것 같다. 제정신이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지고 그 돈을 벌면 막상 행복할까? 그리고 그렇게 번 돈을 얼마나 행복을 가지고 쓰다가 세상을 떠나게 될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 돈 못 모으죠, 사실. 그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돈 못 모읍니다. 하지만 돼지 사료를 먹어가면서까지 돈을 아낄 만큼 인생을 살아야 될 현재 이 시간, 지금의 이 시간이 필요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참 호인이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서도 정말 돈이 많은 사람답게 사는 사람들도 있죠. 때로는 돈이 많은 사람이지만 진상이라는 짓은 다 알고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수억 원대의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하지만 전혀 돈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수억 원대를 호가하고 있는 롤스로이즈의 차주 화면 보이시죠? 거기다가 차 색깔이 핑크입니다. 블링블링하죠? 엄청나게 비싸고 애지중지하다는 소리죠. 이 차주가, 즉 롤스로이즈의 주인이죠. 화물트럭과 접촉사고가 난 후에 차가 저 모양이 됐습니다. 그런데 수리비를 받지 않겠다고 알려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11일 중국의 극몽뉴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7일 광저우에서 화물트럭과 분홍색 롤스로이즈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해당 사고는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롤스로이즈 차량을 트럭이 무리하게 추월하려다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롤스로이즈 차주인 주 씨는 사고 직후에 동승자 5명이 무사한지 확인한 후에 하차를 했고 차량의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주 씨는 사고 현장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을 했고요. 그는 망가진 차량 앞에서 손으로 이마를 짚고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짓는 모습도 찍혔습니다. 경찰은 인근의 폐쇄회로 CCTV를 토대로 화물차 운전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사고를 낸 트럭 운전사 레이 씨는 롤스로이즈의 범퍼가 파손이 되고 왼쪽 전조등이 손상된 것을 보고 엄청난 수리비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이 롤스로이즈의 차 주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착한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며 수리비를 받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후에 주 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SNS에 이날 촬영한 영상을 공개해서 온라인상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영상은 좋아요만 300만 개 돌파를 했고 주 씨의 계정 팔로우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현재 누리꾼들은 돈이 많아도 수리비를 거절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주 씨는 자신의 말대로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는 등이라며 주 씨의 대처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반면 일부는 영상을 위해서 사고를 조작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리 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밝혔고 사고 직후에 크게 좌절을 했으나 주 씨 부부가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연락하라며 되레 나를 격려해줬다라고 전합니다. 주 씨는 리 씨와의 합의 과정에서 그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알게 됐다며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여유로운 형편이 아니었다.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내년에 보험료가 더욱 비싸질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솔직히 수리비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아직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내린 결정이라 후회는 없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스토리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쇼맨십을 한 게 아니라는 전제 하에 아니겠죠 당연히 그런 전제 하에 상대편 운전자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아주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모습을 봤을 때 있는 자의 배품이라는 관점에서만 쳐다본다면 대단한 거죠. 돈이 있으면서 돈이 있는 만큼 여유로움도 있고 마음의 풍족함도 있다는 소리겠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사람들은 롤스로이즈 핑크색보다 더 비싼 차를 끌고 다니라고 응원을 하고 싶습니다만 말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해주신 여러분들께 더욱 감사함을 드립니다. 늘 눈팅만 해주시는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우리 어찬 얼음 사실 정보를 줘 정직하게 말해줄게 지식만을 보여줄 때 너에게 여줄 게 가치 있는 지식은 저기 뉴욕 기다리세 당신을 위한 신뢰 채널을 위해 우리의 작은 소리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 이 세상에서 정보가 넘쳐나는 만큼 뉴욕 기다리센 당신을 위한 안정된 플랫폼 내 속에서 생생한 신뢰를 만나봐 뉴욕 기다리센 당신을 위한 안정된 플랫폼 정대폼 내 속에서 생생한 신뢰를 만나봐 유효히 다리세 당신을 위한 안정된 플랫폼 유효히 다리세 정보 마음을 알려주는 와서 모두 함께 알아가자 상식과 지식 모두 쏟아지는 곳 여기 뉴욕 기다리세 알려줄게 너에게 정보 한 켤